오늘은 이제 뭐지? 그 수경재배를 이제 하는데 그 수경재배를 하려고 했는 게 아닌데 원래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그 수경재배가 아닌데 이제 수경재배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영양소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료 물비료를 판매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물비료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게 물비료일 거예요. 그래서 뿌리식물 물비료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피드라고 해서 이제 씨앗을 심어서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구매한 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피드고 20개를 구매했는데 저번에 이제 구매했던 거기죠? 네네. 여기 뭐. 돈 받고 이제 그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 돈을 샀고요. 후원 받거나 뭐 저걸 받아서 한거 아닙니다. 그래서 수경재배할 때는 이제 그 쓰는 거죠. 이런 거에서 유대풀레, 과체류, 이제 뿌리 식물 쪽에 이제 쓰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요거 AB로 이제 있네요. 그래서 2호인데 두 개예요. 그래서 AB 이렇게 있고, 대충 이거 넣으면 되겠죠? 넣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씨앗 여기다 이제 물을 넣고 이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두개 샀죠? 20개. 이거는 그 통이에요. 그 뭐지? 좀 두꺼울 줄 알았는데 너무 얕네요. 2,000원치고는 너무 좀 부실하네요. 이거는 뭐 1,000원도 안 되겠다. 이거는 안살걸 그랬네요. 너무 얇아서. 그래도 이제 이 전용 툴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샀는데 좀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제대로 다치질 않아요. 다 사봐야 돼, 일단은. 다른 분, 이거, 닿는 그런 게 있네요, 다행히. 안 다치는데, 이렇게. 그래서 다치는 게 다행히 있네요. 진짜, 이거 안 다치는 거 있으면, 다치는 거 없었으면, 이제, 사지 말아야겠지만, 다치는 게 있어서, 2,000원 가격은 좀 오버고, 한 500원이라든지 1,000원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2,000원 정도는 오버. 제가 이거 1,000원 샀나? 1,000원 샀나 본데요? 아무튼 조금 두꺼워서 이제 좀 안정적이면 좋겠는데,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이걸 넣는 거죠. 이제 한번 테스트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가 뭘 키우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짜자잔, 이거 키우고 있어요. 저번에 키웠던 그거예요. 겨자씨를 키웠는데, 겨자씨는 이제 영양분이 없으니까, 햇볕하고 영양분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고, 이거는 더덕인데, 더덕은,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후에 심은 게더 이제 잘 자라네요. 뿌리식물이라서 강하죠? 일단, 이거 뭐 샀으니까, 이제, 뭐지? 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드려야겠죠? 잠시 멈춰놓고. 또 이런 재미로 하죠. 저희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 피드는 이 물에 적시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거 물에 적셔서 제 피드가 불어오르는 거를 해볼 거예요. 별거 없죠. 항상 구매하고 이런 거 보는 재미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는 여기서 이게 위에 같아요. 이게 아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에 푹 담가주면 이게 쭉 이렇게 올라오고 거기다가 씨를 심으면 된다고 그러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30cm랑 30mm 그 다음 44mm인가 그렇게 있어요. 이게 작은 거예요. 34mm겠죠? 네, 넣어보겠습니다. 물에 둥둥 뜨네요. 물에 딱 해서 쫙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뜨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 넣자마자 스펀지처럼 확 커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네요. 그렇다는 거는 이거를 넣고서는 한참 있어야지 커진다는 소리겠죠? 그러네요. 커지는 거, 이제 확 커지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시간을 좀 둬야 될것 같아요. 그러네요. 확 마술처럼 커지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그러면 짬을 내서 딴걸 해봐야겠죠? 이 껍데기를 벗겨야 되나? 그런 거 아니겠죠? 잠시 뭉쳐놓고. 이어서 하는 방송인데, 이게 2,800원이네요. 2,800원 측은 너무, 말이 안 되죠? 좀,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1,000원인 줄 알았더니, 2,000원씩이나 하네요. 아무튼. 일단, 이거는 A, B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여기는 50ml, 미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 홈페이지는 이거는 A는 33, 아니 40, 그 다음에 이거는 33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리터당 20리터당 40, 이거 33 이제 블로그에 적어놓겠죠. 그리고 이거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율식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멍청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멍청이잖아요. 그래서 좀 산수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제 블로그 적어놓은 걸 보고 이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이제 넣을 거는 이게 용량이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도 돼요. 아주 조금만 넣어도 돼서 어느 정도 조금만 넣으면 되냐면 이제 비율 계산해 보니까 이게 지금 2.5짜리예요. 2.5 보이시죠? 이 정도만 넣으면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틀리죠? 50g을 똑같으면 좋은데 홈페이지에 써 있는 대로 하려고 하면 복잡하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이게 1리터라고 쳤어요. 1리터라고 치고 대충 2g이에요. 이거는 계산해 보니까 2g을 넣어주면 되네요. 그래서 2mg이죠? 2g. 이렇게 오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네요. 오 고급스러워라.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많이 불었어요. 두 갤런인데 하나만 넣고 이제 물을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불어놨죠? 좀더 불어나게 해주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장면이. 재밌죠? 제 말이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으이구, 으이구, 으이구. 다시. 빠꾸, 빠꾸. 이거 새 거니까 상관없겠죠? 아주 소량이죠. 2ml. 오래 쓸수 있겠죠? 자, 조금 2ml인데 이제 넘치려고 해. 그렇죠? 이렇게 2ml가 아닌데 가득 2ml네. 이렇게 보이시죠? 2ml. 약간 2mm가 좀더 넘는 것 같긴 하지만, 2mm라고 치고, 이렇게 아까우니까 여기다 이렇게 더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거는 좀더 독한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65mg이라 넣어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티스푼이라고 하잖아요. 이 티스푼 이제 다이소에서 팔아. 왕십리 다이소에서 팔거든요.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왕십리 다이소에서 파는데, 이거는 조금 독하니까, 어디 갔어? 일자리가. 아, 이게 일자리였네요. 아, 하나 더 넣어야겠다.
보니까 2mg이었으니까 이게 1이었잖아요. 다시 안 보이네. 이게 1mg이잖아요. 1mg이 2mg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1mg만 넣었죠. 다시 붙었네. 좋아, 좋아.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거뭐 재밌다고 주장하는 동호입니다. 재미 하나도 없으면서. 이제 2mm 넣었어요. 그렇죠? 2mm 넣었습니다. 이제 넣고 항상 이제 물건 쓸 때는 뚜껑을 무조건 덮어놔야지 안 쏟아지죠? 덮고 이제 이거는 1.6mm, 1.6mm니까 6이니까 이건 하얀색이네요. 우 벌써 많이 들어갔겠죠? 정도 1.6 정도 됐겠죠? 아까 조금 흘렸으니까 인간적으로 그쵸?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섞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쏟다가 아까 있던 물이 여기 미세하게 들어와도 이제 상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섞였으면 안 되는데 좀 약간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물 1리터당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른 분들은 이제 그 1리터의 물에 이거를 섞으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냥 넣어서 흔들어 제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물을 지금 뺄 수가 없잖아요. 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1리터에다 넣어서 이제 섞어줘야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물을 뺐다가는 이게 다 헝클어지고 막 난리가 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물을 넣고선 하셔야겠죠? 약간 물을 조금 더 채워야겠네요. 물을 내내 이물을 엉망진창이죠. 이게 이제 조금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굉장히 조금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게 하면 되겠죠? 과연 얼마큼 섞일까요? 아주 안 섞이겠죠? 다음에는 이제 물을 따라 넣고 거기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넣을 할것 같아요. 진짜 허접한 영상이죠? 그래도 이제 잘 자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완성이 됐고 아까 이제 물로 보냈던 그 피드예요. 계속해서 생긴 거가 똥처럼 생겼어요. 말 그대로 똥처럼 생겼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삼각형이라든지 네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그리고 약간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상관은 없겠지만 디자인 때문에 그렇죠? 보관하기도 편할 것 같고 대충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위에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실을 심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약간 마른 상태에서 심을 수도 있어요. 제 홈페이지를 안 봐서 지금 그냥 막 하는 거죠. 막한 별거 있겠어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축축해. 지금 이 씨예요. 이 꽃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별거 없죠? 이제 꽃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도 영상을 올리겠죠? 그래서 들어가라. 이렇게 올려주면 지가 알아서 되겠죠?
약간 이렇게 넣어주기. 원래는 그 뭐지? 이렇게 뭐 그걸로 해서 이제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하나만 잘하면 서파니까 원래 하나씩 이거 하나당 하나만 넣으면 될것 같은데 저는 원래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당 하나 안 넣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당연히 제가 이제 허접이니까 그쵸? 초보자니까 그래요. 전문가는 씨 하나만 넣겠죠?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되죠. 전 지금 이제 영상 유튜브 찍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번 잠시 멈춰놓고 이대로 해서 그냥 여기서 이제 잘하면 이걸 심어주면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과연 거짓말처럼 이제 잘 자랄지 모르겠어요. 이건 조금 물이 이제 들댔죠? 굉장히 큰 그릇에다 놓고도 이제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잘 불어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컵에다 놓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커지다 보니까 눌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쁘게 귀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분 조그만한 걸 쓰잖아요. 저희가 그 흙도 넣고 이제 그 뭐지? 고무 그 화분에 넣고 막 지저분한데 이렇게 해서 하면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흙도 이제 손에 묻지 않고 이제 발화도 잘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화도 잘 되고 관리도 쉽고 단점은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 이건 1,500원 정도, 1,000원 정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구매했을 때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구매해놓고는 모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끝이죠. 그래서 이거는 1리터당 얼마 정도 했는데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이제 넣어놓고 이제 일주일 아니면 2주 정도 이제 물을 받아놓고 그냥 그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하루 정도 해놓고는 이제 쓰던가 뭐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써보는 거죠.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쵸? 그래서 수경재배 쓰는 거라고 해서 이제 사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뭐 이거죠. 제 선전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제돈 주고 샀으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수경재배 했을 때 쓰는 그런 거다 이제 그거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